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엽떡 가장 매운맛 하고요, 직접 만든 참치 주먹밥과 계란찜, 만두 구운 거 하고 단무지까지. 떡부터. 뭐야, 나 가장 매운맛 시켰는데 왜 하나도 안 맵지? 뭐지? 나 가장 매운맛 시켰는데 왜 하나도 안 맵죠? 뭐야, 왜 안 맵지? 가장 매운맛 시켰는데 왜 하나도 안 맵죠? 나 매울 줄 알고 단무지 엄청 준비했는데. 주먹밥에 올리고 싸서. 주먹밥을 주먹밥을 소스에다가 아, 주먹밥은 제가 직접 참치 주먹밥 만든 거고요. 단무지, 만두도 제가 구웠어요. 계란찜도 제가 했고, 여기 떡아, 엽떡 그거 반반 메뉴 시켰어요. 반반 시킨 다음에
당면 추가하고 햄 추가하고. 치즈는 제가 따로 400g 더 올려서 전자레인지에 돌렸어요. 더워. 막 엄청 매워 그건 아닌데 땀이 나. 저 요즘 닭발에도 뼈 있는 거에 꽂혀서 닭발도 자주 시켜 먹는데 요즘 시켜 먹는 닭발보다 안 매운 것 같아요. 엄청 매울 줄 알고 쿨피스도 막 두 개 사먹고 막 그랬는데. 엽떡 실망이야. 땀은 나는데 입이 얼얼하지가 않아요. 원래 매우면 입이 얼얼해야 되잖아. 그게 없어. 매워서 더 못 먹는데 지금. 배부른데? 나 일주일 동안 막 엽떡 노래 불렀는데 이게 뭐야. 실망했어. 여러분, 엽떡보다 더 매운 떡볶이가 뭐예요? 또 너무 쉬운데? 여러분, 이게 매워, 원래 매워서 못 먹어야 되는데 배불러서 못 먹겠어요. 저 당면살이랑 햄 추가하고 가장 매운맛으로 시켰고요. 이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먹밥, 참치 주먹밥 제가 만든 건데,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이거, 저 단무지 잘게 다져 넣고, 그 다음에 참치랑, 그 다음에 김자반이랑, 마요네즈랑 후추 이렇게 넣거든요.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떡볶이집에서 이렇게 튀김 해오면 집까지 오면 또 눅눅해지잖아. 그래서 저는 튀김 같은 건 시켜 먹지 않고, 뭐, 만두 있으면 집에서 오는 거 기다리는 동안 튀겨놓고 막 이러거든요. 아무튼 집에서 튀긴 게 사오면 눅눅해지니까. 오늘의 먹방은 매워서 그만 포기하는 게 아닌 배불러서 포기하는, 네, 먹방이었습니다. 이때까지 가장 매운맛 엽떡 먹기를 해봤는데요. 다음부턴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걸로. 지난번에도 한번 후회했던 것 같은데. 다음부턴 집에서 직접 만든 떡볶이를 먹겠습니다. 기분이 좀 다운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네, 지금 말하기도 힘듭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 안 매워!